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삽입하고자 하는 위치보다는 조금 떨어진 위치에 클릭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복사한 값이 붙여넣기 되었습니다. 클릭 앤 드래그 전체 선택 스케치 탭에서 복사 복사 대화 상자에서 클릭 기준점 이렇게 10자 모양이 나타납니다. 조그맣게 노란 점이 보이는데 이동할 프로파일의 기준점 위치에 가지고 갑니다. 이러면 자동으로 스냅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클릭 원하는 위치 원점에 클릭 라이트 클릭 취소 실행 중인 명령 종료합니다. 클릭 앤 드래그 딜리트 키보드 상에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웁니다. 스케치 마무리 지금 현재 평면, 정면 두 개의 뷰가 삽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면 플랜은 F, rename, 스케치, rename 소스 파일에서 자세히 보게 되면 현재 우측면도 보게 되면 이렇게 사선이 있습니다. 사선이 있는데 이쪽 부분은 추후에 이 부품이 조립되었을 때 쉽게 분리하기 위해서 있는 경사진 홈입니다. 우선 이 두 개의 면 갖고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그 명령을 실행을 뭐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선 작업할 부분이 파란색으로 부분은 보이는 이 부분을 지금 먼저 모델링한 후에 구멍을 작업한다든가 빼낸다든가 그러한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면으로 이동한 다음에 드래그해서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형식에서 구성 체크해서 구성으로 바꿉니다. 기본 특성 복원이라는 도구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구성으로 바뀐 선 속성 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구성
구성으로 바꾸고 이 부분도 구성으로 바꿉니다. 뷰큐브 오른쪽 상단을 클릭, 클릭, 클릭. 자, 평면에서도 동일하게 지금 보이는 이 부분 스케치 마무리 클릭 스케치 편집 모드로 전환합니다. 스케치 편집 모드로 전환한 방법은 이렇게 원하는 선 라이트 클릭해서 편집으로 들어가거나 혹은 지금 현재 편집 상태입니다만은 원하는 편집을 원하는 스케치를 모형 검색기 상에서 스케치 마무리를 해야 되네요. 이렇게 이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드래그 구성 스케치 마무리 마스터가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들은 시중에 나오는 교재라든지 기타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자료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 창은 닫도록 하겠습니다. 뷰탭 이동 창 패널에서 클릭 새로 만들기 모두 바둑 반씩 드랍으로 클릭 클릭 수직 바둑 반씩 모델링 되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작업 평면 애퍼 그래픽 열이 상에서 클릭 스케치 작성 애퍼 스케치 복사 모형 검색기 탭에서 스케치 7 위에서 스케치 마무리 스케치 요 복사 이전 버전에서는
작업이 됐는데 지금 현재 버전에서는 작업이 안 되네요. 더블 클릭, 편집, 라이트 클릭, 붙여넣기. 이전에 스케치는 가시성 언체크. 드래그, 라이트 클릭, 삭제. 이 왼쪽 프로파일 이용해서 회전 피처 작업 예정입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프로파일 삭제합니다. 라이트 클릭, 삭제. 라이트 클릭, 삭제. 형식, 기본 특성 복원을 하면 지금 이 부분들이 노란색 점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케치 마무리. 모형 탭 이동. 클릭, 회전. 이렇게 닫힌 프로파일 영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적색으로 임시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회전 대화 상자에서 drop row 클릭. 확장해서 다양한 옵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파일은 기본적으로 체크되어 있고, front 클릭, true 클릭, run. 원점 아래에 있는 Z축을 클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업하고자 하는 프로파일 수직선 클릭 확인. 작업된 스케치는 이렇게 가시성이 꺼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도구 탭에, 검사 탭에 거리 측정 도구가 있습니다. 이 도구를 3D 모형 리본 상에 사용자 명령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본 패널 위에서 라이트 클릭, 사용자 명령, 사용자와 클릭. 명령 선택 위치 전체 명령 클릭. 아래로 내려가면은 검사 탭 클릭, 거리 클릭, 로 클릭, 추가, 크게, 클릭, 적용, 텍스트, 체크, 적용, 닫기. 이전에도 얘기했다시피 프레임을 종료하고 재실행해야 이 부분이 추가된 부분이 프레임 오류 종료 시 그대로 내용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우선 작업되고 있는 부품을 폴더 내에 01 언더바 001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